근데 요즘 SUV에 관심 좀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은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걸 정해야 될것 같더라고.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뭐가 좋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뭐하고 사용 빈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성향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 좀 그러면 내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니저님, 그러면 네. 한번 가솔린, 디젤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솔린이 토크가 디젤보다는 낮아요. 그 대신 출력은 높아요. 그 대신에 또 기름값이 비싸죠. 그런 장단이 있고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처음에 살 때는. 그 대신에 기름값 기름값이 싸. 싸잖아. 네. 대신에 나중에 이제 차량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젤 엔진이 연식이 오래되면은 좀 뭐... 소리가 많이 나고 막 하잖아요. 엔진에서 막 달달 소리 나고 이런 거 관리 포인트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를 안 하죠. 그래서 연비가 점점 나빠지고 기름값으로 세이브가 되지만 나중에 그돈 가지고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엔진이 또 두 개가 모터. 있는 거예요. 네, 모터. 모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을 넣긴 하지만은 주행 패턴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을 돌려서 전기 모터,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을 계속 했다가 저속 시에 그 배터리를 쓰면서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그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진짜 연비 엄청 좋더라고요. 연비는 좋아요. 운행하는 그 주행의 질감?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달라요? 아무래도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타시려면 가솔린 차 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늑하게.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약간 선택의 문제네요. 약간 선택의 문제. 스타일 어떠냐에 따라서. 요즘에 그래서 그 SUV 차량도 가솔린으로 많이 잘 그러니까 이 차도 그렇고 많은 SUV들이 가솔린으로 많이 나오고. 그런 이렇게 아늑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가솔린 차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SUV가 이렇게 꼭 이렇게 험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토크가 쎄 필요가 없으니까 가솔린으로 만들어서 얘네들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좀 많이 하고 생활 패턴에 맞춰서 차량도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취향 문제다. 그 이 차 보니까 GDI 엔진 그리고 뭐 스마트 스트림 D 엔진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저는 GDI를 보고 이게 G는 가솔린이고 D는 디젤이었어요. 가솔린이야? 네. 디젤이야? 이랬거든. 일단은 이게 감마 1.6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엔진 이름이고요. 네. T라고 써 있는 건 터보차죠. 예, 그 GDI는 이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이라는 얘기고요. 요즘에는 엔진이 이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배기량을 줄이는 대신에 사람들은 또 이제 마력이나 이런 것들 출력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터보라는 장치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마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기량은 적게 그렇게 이제. 근데 옛날에는 3000cc다, 2000cc다 이게 배기량이 클수록 되게 그렇죠. 좋은 차라고 일반적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네. 요즘은 좀 뭐 다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그렇죠. 1.6이라도 2.0에 버금가는 그런 출력을 낼 수 있는 상황이죠. 터보가 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차의 어떤 성능 면에 있어서는 배기량보다는 출력을 보는 게 더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 스트림 D 엔진이라는 거는 기아에서 처음 개발된 것 같은데 네. 그 스마트 스트림이 엔진 형식 이름 물어보시면 되고 D가 이제 디젤의 약자예요. 디젤 1.6 엔진으로 보시면 돼요. 연비가 확실히 가솔린보다 5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5km 정도 차이가 네. 그 대신에 이제 또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한 40 정도의 마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덕분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만 정답을 알아요. 장단을 잘 비교해 보시고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엔진 타입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